함께 홍대 오니까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자기 기억나?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고 자기가 여기서 내 번호 땄잖아. 연기 좀 냈지. 아, 그럼 우리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 그래. 와, 뒷모습도 그대로네. 저기요,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러는데 혹시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 어떡해. 미안해. 맞아. 이 전류, 이 충격 그대로야. 어떡해 자기야,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자기야, 우리 데이트 중인데 이거 전기 충격기 왜 갖고 다녀? 혹시 모르잖아. 아, 그렇구나. 어머나, 어? 아니 요즘 인생 네컷이 유행인데 여기는 인생 네 까뜨네? 그러네, 이거 스티커 사진기도 없고 뭐야? 응? 섹시하자! 자, 홍대 놀이터 섹시하자, 까뜨! 도포도 뻑기 섹시하자, 까뜨! 걷고 싶은 거리 섹시하자, 까뜨! 아유, 저기요. 아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컷만 찍는 A컷 포토그래퍼 필중만입니다. 아, 사진 작가님이시구나. 왜 저래? 빅토르, 걷고 싶은 거리 온 건 알겠지만 넌 걸을 수가 없어. 넌 영원히 내 품에 있는 거야, 빅토르. 자기야, 작가님 너무 매력 있지 않아? 아, 뭐가 매력적이야? 아, 저기요, 저기 우리끼리 그냥 스티커 사진 찍을게요. 제가 잠시 홍대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찍었던 연예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연예인이래? 연예인을 찍었어? 시크한 고경표 사진이에요. 오! 멋있다. 카리스마 있는 고경표 사진. 오, 대박. 장난치는 고경표 사진이에요. 우와! 대박, 이거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제가 찍은 거죠. 우와. 드라마를 찍으면서 고경표 씨가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A카트. 완벽한 A카트가 완성이 됐죠. 아유, 전문가님이시네. 예, 그럼 우리 뭐 자기도 이쁘게 찍어줘도 돼요? 네. 제가 먼저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죠. 가장 섹시한 느낌으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즈 잡아요. 자, 조금 더 섹시한 느낌. 자, 조금만 더 가자. 자, 조금만 더. 자, 포즈를 잡고 조금만 더 들어가자. 자, 조금만. 잠깐만. 아유. 왜 포즈를 잡지 않는 거죠? 아유, 작가님 죄송해요. 이게 약간 전문가 카메라라서 제가 좀 낯설고 그러네요. 맞아.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게 작고 귀여운 카메라를 해드리면 될까요? 어머나, 작고 귀여운 카메라요? 어디 있어요? 오케이. 가자. 가자. 자기야, 정신 차려. 자기 정신 안 차리면 커플 타러 보러 간다. 금전은 취업은만 볼게요, 제발. 연애는 잘 나올 때까지 계속 볼 거야. 자기 진짜 잔인한 사람이구나. 조심해줘. 저기요, 그냥 이거 커플 사진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커플 사진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을 보니까 여성분은 홍대에서 힙한 클럽 같고, 아유, 남성분은 힙. 저도 힙해 보여요? 힙에 똥가루가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아주 가득히 똥가루 휘날리며. 아이, 진짜 뭐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스 브레이킹. 따라해봐, 아이스 브레이킹. 똥가루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자, 다시 한번 충전해서 기운을 얻어보도록 할게요. 내 안에 들어오려면 작품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포즈들을 완벽히 구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자, 느낌을 주세요. 자, 네. 섹시하지만 보수적인 느낌. 섹시하지만 보수적인 느낌? 자, 우아하지만 반란 까진 느낌. 우아하지만 반란 까진 느낌. 자, 신혼부부 같지만 이혼한 느낌. 이혼한 느낌? 야, 이 똥가루 같은 새끼야! 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표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말씀하신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가지고 네. 있어요. 홍대에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뜨. 현아와 이던처럼 스타일리시하게. 아, 까뜨. 타이거즈의 개 윤미래처럼 다정하게. 어머나. 박명수 정진아처럼 섹시하게. 박명수 정진아가 왜 섹시해요? 우린 불장난을 할 거니까. 까뜨. 자기야 정신 차려. 자기 정신 안 차리면 자기 아버지랑 싸워 나간다. 안 돼, 아빠. 한 번만 더 쓰러져 봐. 내가 장기도 대신 질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나 좀 바라봐 줘. 주식보다 어려워서 그래. 뭐. 안녕하세요, 홍대걸스입니다. 둘, 셋.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어머, 야, 얘들아. 은지야. 야, 니네 걸그룹 준비한다더니 여기 있었네? 아,
잘 안 돼서 직캠으로 역주행 좀 하려고. 아 그래? 내가 한이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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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이. 야 보람아, 그 한이가 아니잖아. 네 똥 굵다 얘. 인사해 늦었지? 내 남자친구. 아, 안녕하세요. 어 근데 할로윈도 아닌데 왜 가면을 쓰고 계세요? 아이 누가 가면을 써요? 에 이거 민낯이에요. 이거라도 쓰세요. 야, 이거 왜 써? 아, 한번 써봐 기분 좋게. 어머, 훨씬 낫다. 자기야 이제 우리 낮에도 돌아다닐 수 있겠다. 아 진짜? 진짜. 축하해. 축하해. 작가님, 제 친구들이거든요. 사진 하나 찍어주실래요? 제가 한번 찍어드리죠. 표현을 가장 자유분방하게 느낌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들 포즈 잡아요. 자 포즈 잡아. 자 자유분방하게. 자 조금만 더 자유분방하게. 조금만 더.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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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왜 이렇게 고정관념에 갇힌 포즈를 하는 거죠? 내 빅토르 안에 담기에는 당신들은 너무 고정관념이 강해요. 당신들 안에 있는 예술성을 봉인 해제시켜주도록 하죠. 당신은 선미, 박진영, 디스코처럼 설레게. 당신은 옥태견, 백지영, 네기의 캔디처럼 설레게. 당신은 철이와 미애처럼 시대와 동떨어지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해보아. 당신은 현아, 장현승, 트러블 메이커처럼 아찔하게. 오?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서 또 네 맘 자꾸 내가 흔들어 벗어낼 수 없어. 나 이거 부신다 너. 어? 부실 거야 나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 어 열받게 하지 마. 미안합니다. 어, 그렇게 하지 마. 이거 다 지워버려. 아, 지워졌어. 어? 왜? 너 카메라 없지? 나 앞으로 사진 못 찍어. 어? 아직 카메라 하나 남았다. 어? 갔다. 자기랑 이렇게 제주도 오니까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좋다. 내가 제주도 커플 여행 오다니. 귀여워. 자기야, 아. 자기도 그 나처럼 이거 커플티 입고 왔지? 아 당연히 입고 왔지. 봐봐. 짠. 아, 내 눈에 이거 뭐야 이거? 검은 거? 이거? 어. 아, 자기 햇빛 가릴까 봐 내가 이렇게 햇빛 가려준 거야. 아 그래? 나 창피해서 아니지? 아니야. 아. 그 기분 탓이야. 알겠어. 고마워. 아. 어. 뭐야 이거 사진 찍어드립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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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는 데다. 어. 우리 작가님 좀 불러볼까? 근데 작가님이 안 보이지? 어디 계신데? 섹시하자! 핫자! 자 현무야 섹시하다. 현무야 섹시하다. 자 바람 섹시하다. 바람 섹시해. 바람 좀 섹시하다. 자 유채꺼 섹시하다. 유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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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다. 저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에이커 포토그래퍼 필충만입니다. 필충만 씨, 아 작가님이시구나. 근데 이게 너무 대충 찍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찍은 연예인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연예인이요? 제주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주 공항에서 찍은 현빈. 오, 오, 오 멋있다. 멋있다. 제주도 올레길에서 찍은 현빈입니다. 어? 어 이거 유명한 건데 이거 맞죠 맞죠? 우와. 제주도 행사장에서 찍은 현빈이에요. 어? 우와.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제가 찍은 거예요. 아 진짜요? 현빈 씨가 행사장에서 렉이 걸려 8888 하는 순간 에이컷이에요. 아~ 제가 찍은 에이컷입니다. 모든 것이 에이컷이 가능하죠. 프로시네. 아 그럼 저희 커플 사진도 이쁘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제가 찍은 건 언제나 에이컷이. 안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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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억 안 나. 내 사랑 내 러버. 나 필충만이야. 충만이야. 우리 영국 왕실학교 로얄 러셀크루에서 우리 프롬 파티 할 때 그때 기억 안 나? 에? 우리 커플 댄스로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를 이겼던 그 기억이 나지 않냐고.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저 중졸이에요. 아, 진짜. 아,
Oh my God, Joseph Gehrig, Joseph Gehrig. 제가 사랑하는 첫사랑과 너무나 많이 닮았어. 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따라해봐,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웃어,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저는 언제나 피자 테디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나죠. 아, 아이스 브레이킹. 분위기를 풀기 위한 거예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은지 독사진부터 찍어주세요. 네. 한번 독사진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요 작가님 오늘 제주도니까 이렇게 유채꽃 앞에서 찍어주세요. 좋습니다. 유채꽃 앞에서 찍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유채꽃인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찾아내서 그것을 꼭 찍어내고 말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여줘봐요. 네. 자 좋다 포즈 좋다 자자 오케이 까트 자 아~ 섹시하다 자 뒤쪽으로 까트 자 좋았다 귀여워 까트 아~ 자 조금만 더 까트 까트 뒤쪽으로 까트 자 꽃도 까트 안 차리면은 도라를 막 코만 줘갖고 아들 낳게 한다. 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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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아우 뼈는 나갔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어.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 다행이다. 아 저기요, 당신 이거 사진 제대로 찍는 거 맞아? 그럴까? 봐봐. 제가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까트. 아뭐 마음에 들긴 한데 여기 제주도니까 좀 이렇게 한라봉처럼 상큼하게 어떻게 안 될까요? 상큼한 느낌, 과즙미가 뿜뿜하는 느낌을 아, 원하는 거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과즙미 뿜뿜한 거요. 그거는 포토샵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직접 해주면 되니까요. 자기야,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정신 차려. 자기 정신 안 차리면 자기 남동생한테 용돈 준다. 아, 근데 내 동생이 동생아. 한 번만 더 쓰러져봐. 동생 학자금 대출 내가 갚을 거야. 미안해. 누나, 나는 매형이 친형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듣고 싶어? 안 돼, 제발 가족만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나 좀 바라봐줘. 그게 말이야, 쉽지. 웬일이야? 아, 한 달 살게 하다가 해녀로 취직했어. 아, 진짜? 아, 근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아저씨, 소주 한 병이랑 그 물에 좀 주세요. 아, 저 횟집 아저씨 아니에요. 에? 에? 저 관광객이에요, 관광객. 아, 아 자기야. 아, 야, 얘들아, 내 남자친구야 왜 그래? 어, 남자친구였어. 아, 미안해. 아, 괜찮아. 저 작가님, yes. 저희도 친구들끼리 사진 한 찍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저스트 킬링 할게요. 다들 포즈를 아름답고 공주처럼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름답고. 자, 포즈를 대충 잡지 마세요. 네. 공주. 자, 대충 잡지 마세요. 이렇게. 대충 잡지 마세요. 대충, 대충, 대충. 왜 화를 내세요? 어머. 당신들 내면 안에 있는 공주의 우아함 있는데 왜 표출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 뭔 놈의 공주? 아 이렇게 입었으니까 그냥 대충 찍어주세요. 맞아요. 개인 소장할게요. 아니요, 난 당신들의 인격에 무장 해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뭔 소리야? 당신은 작고 귀여우니까 주머니에 넣고 싶은 엄지공주. 까따. 당신 얼굴이 하얗고 빛이 나니까 백설공주. 까따. 당신은 보면 볼수록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있어. 충남공주. 까따. 공주는 공주다. 당신은 바다와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을 홀려버리고 있죠. 당신은 인어공주. 너 야 뭐야 너 어? 나 놀리는 거야? 안돼 어? 안돼 야 이거 물러오면 고장나지 너 이거 어? 어? 놀리고 봐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뭐 미안해요 뭐 미안해? 미안해요 어? 야 그럼 무릎 꿇어 어? 꿇지
무릎 꿇라고. 무릎 꿇지 마요. 빨리 꿇어. 쏜다. 무릎 꿇게. 쏜다.